계속해서 우리가 도치 파트 문제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사구의 도치에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앞으로 가는 경우였습니다. 자, 먼저 1번.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1번 문제 같은 경우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가 와야 되니까 누가 뭐 한다? 더 버스가 comes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여기에. The bus comes here.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는데 here가 도치되어서 앞으로 갔으니까 here comes the bu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the bus가 대명사 is로 대체되었을 때는 it comes here라는 원래 문장이 어떻게 도치된다? here it comes로 도치되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부사구가 오고 동사 주어가 오는 것이 원래 도치인데, 이 주어가 대명사로 바뀌어진 경우에는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로 도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이 부사구의 도치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샤워가 여러분들 뭐, 몸 씻을 때 하는 샤워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냐면 소나기란 뜻도 있습니다. 소나기.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a shower. 누가? 소나기가 came down. 뭐 했다? 쏟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소나기가 shower came down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고,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인 부사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a shower came down.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이 도치를 받으니까 down came a shower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은, 아 이건 원래 문장 뭐 따질 게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near my house가 나의 집 근처에니까 큰 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큰 나무가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a big tree near my house 이런 식으로 작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뭐가 있다라는 표현인 there is 또는 뭐 뒤에 복수 명사가 오면 there are 존재 여부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there is, there are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도치문의 일종이다라면서 배웠던 거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어디에 누가 뭐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 하면 he arrived here.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었을 땐 주어 동사 오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He arrived here. 그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에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인 어디에 여기에 얘가 도치를 되었으면 원래대로 하면 원래 원칙대로면 here 동사 arrived 하고 he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근데 지금 이 주어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동사 주어로 도치시키지 않고 주어 동사로 하기 때문에 here he arrived 이렇게 도치를 시켜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에 제임스가 도착했다 이런 문장이었을 때는 here arrived James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he arrived James 하면 여기에 제임스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도치문이지만, 여기에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교체되었죠. 그런 경우에는 here he arrived. 다시 동사 주어가 아닌 주어 동사로 도치를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해 보면 어디에 교실 안에 누가 세 명의 소년들이 있다. 자, 존재 여부를 얘기하고 있죠. 존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there are three bo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are 뒤에 복수 명사가 왔고요. there is였으면 단수 명사였을 텐데 there are three boys 한 다음에 교실 안에 in the classroom. there plus be 동사도 도치문, 부사구의 도치문의 일종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나무 위에 누가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과거 시제네요. 과거 시제. 오케이. 그러면 많은 열매들을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데이겠죠. 그럼 만약에 나무에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에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도치되지 않은 문장을 하면 그것들이 있었다. They were. 그 다음에 나무 위에 on the tree. 도치되지 않은 문장 주어가 대명사일 때의 문장입니다. There were the tree.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on the tree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시킬 수 있다? 부사구에 도치라는 문법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They were on the tree였을 때의 도치 문장은 어디에 on the tree에 그 다음에 주어
day 오고 were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day가 아니고 many fruits인 거죠. 이 자리에 day 대신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many fruits가 있었기 때문에 many fruits were 도치되지 않은 문장은 many fruits were on the tree고 이거를 도치시키면 도치를 확실하게 시켜서 on the tree were many fruits on the tree were many fruits라고 이 녀석이 선택돼야 되는데 얘가 day로 바뀌었을 때는 on the tree they were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라는 게 부사구의 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하철이겠죠. 여기에 그 지하철이 온다 이런 문장인데요. 도치되지 않은 문장은 누가? The subway가 그 다음에 동사 The subway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come에 s를 붙여줘야 되겠죠. The subway comes here 이게 도치되지 않은 문장일 때의 어순입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다. 근데 이 here를 도치시키란 말이고 얘를 it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here here comes the sub subw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re comes the subway. 만약에 it으로 했을 때는 here it comes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과의 주요 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쁜 소녀가 길에 서 있었다. 서 있었다. 그냥 있었다가 아니고 서 있었다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도치되지 않은 문장 한 예쁜 소녀겠죠? 그러면 누가 도치되지 않은 문장 누가 주어 동사 a pretty girl이 이렇게 시작하겠죠. a pretty girl이 서 있었다니까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과거 시제니까 stand의 과거형 stood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길 위에 라는 표현 on the street. 그래서 a pretty girl stood on the street가 예쁜 소녀가 길에 서 있었다라는 도치되지 않은 정상적인 주어 동사 나오고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이제 이 where에 대한 대답을 도치시키겠단 말이죠. 그러면 동사도 같이 딸려 나온다 했으니까 on the street stood a pretty girl 이런 식으로 도치되겠고요. 만약에 a pretty girl은 안만 길어봤자 한다면 she로 바뀔 거고요. 만약에 she로 바뀌었을 때는 on the street she stood가 돼야 된다는 거 이과의 주요 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 안에 한 명의 소년이 있었다.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과거에 있었던데 지금 방 안에라는 표현이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제일 뒤에 있어요. 도치되지 않고 원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 유무를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과거에 있었다는 표현은 there was 하면 되겠죠. There was a boy 이렇게 하면 과거에 한 소년이 존재했었습니다 라는 존재를 얘기한 there 플러스 be 동사의 과거 시제죠. There was a boy in the roo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문제는 도치되지 않은 문장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치시켜서 써봐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첫 번째 문장은 bananas are in the fruit bowl. 그러니까 나 바나나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In the fruit bowl은 뭐 과일 바구니 과일 접시라 그럴까요? 접시보단 좀 이렇게 움푹한 거 그 뭐 비빔밥 같은 거 비벼 먹는 그런 접시를 bowl이라 그러죠. 뭐 과일 뭐 접시 위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할 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부사구에 도치라는 문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얘를 day로 바꿨다라면 they are in the fruit bowl이었다면 도치시켰을 때는 in the fruit bowl 어디에가 먼저 나오는 게 도치라 했죠. 그 다음에 원래는 they are 해야 되는데 지금 they를 안 했으니까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였던 bananas를 이렇게 붙이면 도치된 문장 in the fruit bowl are bananas
그러니까 더 풋볼이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즈가 오른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더 풋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얘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단수니까 이즈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어는 이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치문의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치되지 않은 문장 stars shine 누가 뭐 한다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별들이 빛납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거린다는 얘기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나가죠. in the sky가 도치되어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stars를 day로 바꿨을 경우에는 day shine이겠지만 안 바꿨기 때문에 shine 하고 그 다음에 stars 이렇게 도치시키면 되겠죠. In the sky shine stars 하늘에서 빛납니다 별들이 주어가 제일 끝에 오는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봤던 영어 문장들은 주어가 제일 앞에 있는데 이렇게 도치를 시켜버리면 주어가 제일 끝에 나오기 때문에 빛납니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에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뭐 한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문장인데 도치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My mother was cooking.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In the kitchen.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부엌에서. 그러니까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치시킬 수 있다. 어디에서? In the kitchen에서. 그 다음에 My mother를 만약에 she로 바꿨다면 she was cooking 해야 되겠지만 안 바꿨으니까 in the kitchen was cooking. 동사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 부분 My mother 이런 식으로 작문하면 되겠다. In the kitchen was cooking. 그러니까 뭐 in the kitchen was cooking이 부엌이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아닙니다. 아 이게 도치되었으니까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해석을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다음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끝에 나오는 도치문이다. 누가? 엄마가. 도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치는 부정어의 도치였습니다.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가 뭔지부터 먼저 정리해드렸습니다. 부정어는 대표적으로 not이 있고 never라든지 또는 내 안에 not 있다, few, little, hardly, seldom, rarely 이런 것들이 거의 뭐뭐 hardly, seldom, r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란 뜻의 빈도 부사였죠. 그래서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니까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치를 받을 때 동사 부분에 있던 뭔가가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갈 거고요. 일반 동사가 이와 같이 있을 때는 이 속에 숨어있던 뭐 like면 이 속에 do가 숨어 있었겠죠. 뭐 만약에 뭐 liked였다 그러면 did가 빠져나가겠죠. likes의 형태다 그러면 does가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동사의 부정어의 도치를 정리하면 부정어가 앞에 나오고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에는 do, does, did 상황에 따라서 do, does, did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부정어의 도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ABCD 막써 있네. 일단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파일을 열고 있느냐 하면은 부정어가 도치되기 전에 문장부터 먼저 한번 만나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왜코야?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did 해놓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원래 문제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원래 문장은 I didn't realize the danger, 아이고, danger of the situation. 그래서 내가 뭐 하지 못했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the danger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위험성이란 뜻이죠. situation의 danger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도치가 되고 있느냐? 얘가 앞으로 나가죠. 뭐 이거를 뭐 줄여서 안 쓰면 did not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 부정어에 도치니까 얘가 도치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얘가 딸려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not did I realize the danger of situation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못했어요 깨닫지를 뭐 이런 느낌으로 못했습니다 깨닫는 거를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게 못했어 못했어 깨닫지 못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아까 전에 문장은 나는 그 상황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런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도치를 시키니까 아 못했어 못했어 깨닫질 못했어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게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은 원래 문장이 뭐였냐 하면은 원래 문장은 도치되기 전은 문장은 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I have never 이거 V가 왜 이렇게 안 쳐져? Played such an interesting game 이런 뜻이고요. 나는 절대 플레이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죠. I have never played such an interesting 그렇게도 재밌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보면 이렇게 같이 표시하죠. 주어랑 동사를 한꺼번에 표시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합쳐져서 동사의 덩어리를 만드니까 never가 도치가 되면서 얘가 딸려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never have I played such an interesting game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면 절대로 해본 적 없어 이런 느낌의 부정어의 도치 문장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원래 문장은 뭐였냐 그래서 뭐 he hardly ever go 아 come이네요 comes to class on time 그래서 he hardly ever comes to class on time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hardly의 뜻이 not이 들어있다 라고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면 그는 거의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not이 들어있지 않지만 오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도부사로서 hardly ever는 뭐 hardly만 쓸 수도 있고요. hardly ever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ever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hardly든 hardly ever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어의 덩어리입니다. 부정어 또는 부정어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거의 오지 요까지 하면 그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그럼 제 시간에 거의 수업에 오지 않는데 이 녀석이 도치가 되었다. 그러면 이 안에 not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뭐가 도치받고 있냐면 부정어가 도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정어가 도치받았을 때 주어 동사를 받는데 지금 동사가 얘밖에 없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냈을 수밖에 없다. 여기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이 자리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hardly ever does he come 요렇게 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 뭐 does he come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볼 때 원래 많이 만나봤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계속해서 뭐였냐면 그동안은 계속 의문문이었습니다. 의문문 does he come 근데 얘는 이렇게 의문문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부정어에 도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물음표 붙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의미는 거의 안 와 제 시간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원래 문장의 느낌은 뭐 그는 거의 제 시간에 수업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도치시켜버리니까 아 거의 안 와 제 시간에 수업 시간에 거의 제 시간에 안 와 이런 느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정어의 도치라고 하는 문법이다. 그러니까 뭐 동사가 이와 저 문제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 경우에는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은 I did not realize 였습니다. 이걸 쓰기 위한 폼에서 볼까요? 원래 문장은 I didn't realize 였어요. 그럼 여기에 있던 not이 하면서 오 did가 있으니까 did 이 눈에 보이는 게 앞으로 도치되면 됩니다. 그래서 that not did I realize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 문장은 I have never played 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동사니까 동사가 얘랑 구성되니까 never가 앞으로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he hardly ever 해놓고 comes 이렇게 됩니다. to class on time. 그러니까 얘가 도치되면서 남아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뭐 여기에 뭐 have나 뭐 아니면 did나 뭐 does나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에 숨어있던 does를 꺼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원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부정어를 도치해버린 거기 때문에 도치되기 전에 문장들부터 쭉 먼저 볼 건데요. 자 1번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은 I 아이고야 여기 포커싱이 되어있네. 원래 문장 1번은 원래 문장이 I seldom heard
good news네요. 원래 문장은 I seldom heard good news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주어 동사 부분을 또 따로 표시해 보면 이런 뜻이고요. 나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나는 거의 못 들어봤어. 좋은 소식을 거의 못 들어봤었다라는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I seldom heard good news. seldom하고 방금 봤던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뭐 hardly ever 또는 또 seldom하고 rarely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빈도 부사에서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빈도 부사입니다. I rarely heard 또는 뭐 I seldom heard 또는 I hardly ever heard 전부 다 거의 듣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seldom이 도치되는 거예요. seldom이 도치되기 위해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 동사가 얘밖에 없죠.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걸 꺼냈을 수밖에 없고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hold는 here의 과거형이니까 이 속에 did가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숨어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얘는 동사 원형인 here로 되돌아가서 seldom did I hear good news 이런 식으로 도치된 문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 좋은 소식을. 오케이, 그래서 도치되기 전 문장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도치되기 전 문장은 뭐였냐 뭐 I seldom heard good news 였습니다. 난 거의 못 들었어. 내가 seldom이라는 부정어가 도치받으면서 hold 속에 있던 did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빠져나갔으니까 hold는 원래 모습인 here heard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예, 좀 줄여도 되겠다. 자, 이번에 원래 문장은 뭐였냐? 주어, 누가, 내가 란 말로 시작했죠. 내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다란 문장이었겠죠? 그쵸? 그럼 나는 사용할 거다는 I will use 였는데 여기다가 never를 집어넣으면 I will not 자리에 not 자리에 똑같이 never를 넣으면 되겠죠. 난 절대 사용 안 할 거야. 무엇을? My phone을. 언제? In class. 원래 문장은 도치되기 부정어가 도치되기 전 문장은 I will never use my phone in class. 난 수업 시간에 절대 내 폰 사용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어인 never가 도치를 받죠. 그러면 이번엔 동사가 will use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will이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never will I use my phone in class 하면 절대 사용 안 할 겁니다 라는 느낌의 부정어에 도치된 문장이 완성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원래 문장은 이거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I will never use 였어요. I will never use. 근데 이제 never가 부정어인 never가 도치받으면서 will use에 will과 use가 합쳐져서 동사를 만들고 있으니까 will을 도치를 시켜서 동사 주어인 I 앞으로 보내면 부정어의 도치가 완료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원래 문장은 뭐였냐? 주어는 my father겠죠? 그쵸?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주어 my father고요. 그 다음에 rarely가 왔으니까 거의 일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rarely 하고 my father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work라는 동사 안에 does가 들어가니까 works.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on the weekend 주말에 라는 말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My father rarely works on the weekend로 해서 나의 아버지가 거의 일하지 않는다 언제? 주말에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rarely, hardly, hardly ever, seldom 다 같은 뜻이라 했죠. 이런 녀석을 부정으로 하고 도치받으니까 이번엔 동사가 얘밖에 없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뭐가 빠져나간다? does가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rarely does my father work on the weekend라고 부정어에 도치된 문장이 완성되겠다. 거의 안 하십니다 일을 주말에는 이런 느낌의 부정어의 도치.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 원래 문장은 my father rarely works 였습니다. rarely라는 부정어가 도치받으면서 works 속에 있던 동사가 혼자밖에 없죠. 그러면 안에 들어있던 do, does, did를 앞으로 보내게 된다. 그럼 원래 모습으로 얘는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죠. 이게 부정어의 도치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일단 도치되지 않은 문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뭐 일단 칼질부터 해보면 나는 그것을 자 이게 없으면 그냥 나는 그걸 믿을 수가 I can't believe it 이랬겠죠. I can't believe it 이런 건데요. 이제 거의 믿을 수 없으니까 can't 할 때 not 대신에 hardly ever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도치되지 않은 문장은 I can not 자리에 not 하고 똑같은 의미의 지금 뭐 hardly ever 그 다음에
believe it. 이게 도치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I can hardly ever believe it. 그러니까 hardly ever, seldom, rarely 전부 다 뭐하고 똑같은 not하고 같은 뜻의 빈도 부사이기 때문에 hardly ever나 seldom이나 rarely의 위치는 뭐가 들어갈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도치를 받으려고 앞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 can believe가 동사를 만들고 있으니까 can이 앞으로 들어가서 hardly ever can I believe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Or can 칸수가 모자라니까 ever를 뺀 경우군요. 이번에는 ever를 뺐습니다. 그러면 hardly can I believe i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Hardly can I believe it. 그래서 거의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can I believe 하면 마치 뭐 할 것 같냐면 물음표 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의문문이 아니고 부정어가 도치된 거다. Hardly can I believe it. 거의 난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 춤에 대해서 거의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도치되기 전 문장은 일단 그는이네요. 그는 뭐에 대해서 about 댄싱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자 그러면 그는 거의 모른다. 자 그가 일단 안다라는 표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가 안다라는 표현은 일단 도치되게 된 문장. 그가 안다는 he knows죠. 근데 그가 거의 모른다가 아니고 아예 모른다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가 아예 모른다 할 때는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몰라라 했으니까 거의 모른다라는 표현 하라 했으니까 he knows little about dancing. 이게 도치되기 전 문장입니다. He knows little. 그러니까 이게 he knows. He knows만 하면 그가 안다인데 he knows little 했으니까 아는 게 거의 없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A little이 아니고 만약에 그가 춤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다 할 때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는 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 할 때는 he knows a little about dancing이었을 겁니다. 근데 a little은 긍정적이지만 어가 없어지면 부정적이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he knows little about dancing 이렇게 하면 그가 춤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는 도치되기 전 문장입니다. 도치되기 전 문장.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little이 도치를 받고 있죠. 그럼 동사 속에 들어있던 뭐가 does가 앞으로 딸려 나가겠죠. 그러면 does가 딸려 나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ittle does he know 이렇게 되겠죠. little does he know 거의 모른다 about dancing. 그래서 원래 문장은 he knows little about dancing 이었습니다. he knows little about dancing. he knows little의 뜻이 거의 모른다고 이건 도치되기 전 문장이니까 little이 도치를 받으니까 knows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knows는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know로 되도록 한다. little does he know about dancing.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이사 온 이후로 즐겁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 있죠. 여기에 이사 온 이후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시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즐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냐면 이렇게 시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즐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니까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시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중2 1학기 때 배웠던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는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느껴본 적이 있다 부터 먼저 하면 내가 느껴본 적이 있으면 I have felt 하면 되겠죠. I have felt. 근데 느껴본 적이 아예 없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not 넣으면 되니까 I have not felt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다니까 이 자리에 지금 뭘 집어넣겠다? seldom을 집어넣겠단 말이죠. 그럼 I have seldom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 그래서 I have seldom felt happy가 난 행복하다고 거의 느껴본 적 없다. 빈도부사 seldom 안에 not이 들어있으니까 의미상 나는 아예 느껴본 적 없다 해서 거의 없다란 뜻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내 안에 not 들어있다라는 seldom, hardly ever, hardly, rarely 같은 걸로 바뀌는 거죠. I have seldom felt happy.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이사 온 이후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seldom이 도치를 받죠. seldom이 도치를 받으니까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있고 네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seldom have I felt happy 이렇게 도치시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도치되기 전 정상적인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I have seldom felt. I have not felt. 이렇게. 그래서 얘가 주어고 이렇게 동사였습니다. 얘는 마치 not과 같은 역할. I haven't felt 했던데 얘가 도치를 받으니까 얘가 딸려 나간다라는 거였습니다. Seldom have I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걸로 시작해서 하라. 뭐 하면 되겠네요. I have never seen. 나는 절대 본 적 없다. Such a nice person. 그렇게도란 뜻입니다. 그렇게도 나이스한 사람을 그렇게 좋은 사람 하면 되겠네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절대 없어. 그러면 얘는 never가 절대 본 적 없어 하려고 앞으로 나갔으니까 동사는 뭐가 남았냐? have seen이고 have가 딸려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Never have I seen such a nice person. 이렇게 도치되면 되겠죠. 절대 나는 본 적 없어. Have I seen such a nice person. 그 다음에 My sister seldom met.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자 형제가 거의 만나지 않았다. 그를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뭐 그러니까 나의 sister는 길거리에서 그 남자를 거의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seldom이라는 seldom, hardly, rarely는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라 했으니까 부정어를 도치시켜 보세요 라는 주문이죠. 그러면 seldom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동사는 met밖에 안 남았으니까 met은 미세 과거형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did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did가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주어인 my sister 나오고 그 다음에 met 속에서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인 meet으로 되돌아오겠고 나머지 애들은 쭉 써주면 되겠죠. seldom did my sister meet him on the street. 거의 만나지 않았어.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부정어의 도치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도치는 뭐냐? 뭐 전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1이나 중2면 I'm happy, I'm happy too 이렇게 나 행복해, 나도 행복했는데 I'm happy too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So am I다. 그리고 이제 not이 들어갔을 때는 I'm happy 난 행복해 그랬던데 나도 행복하지 않아 라는 나 또한 마찬가지다 할 때 I am not happy too가 아니라 했죠. I'm not happy either. 그래서 either도 또한 역시란 뜻이고 too도 또한 역시란 뜻인데 not이 없을 때는 too를 써야 되고 not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too를 쓰면 안 되고 either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중2 때 중1, 2때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 거의 다 까먹었죠. I'm not happy too가 아니고 I'm not happy either인데 이거 대신에 neither am I 나도 행복하지 않아 라는 표현 요렇게 도치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so am I는 I'm happy too인데 so I am 이란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I am handsome. 아, you are handsome. 그랬네요, 참. You are handsome. 너 행복해. 아니, 너 잘생겼어. 그랬더니, 내가 좀 그렇지. 라는 표현일 땐, I am handsome indeed. 해석하면, 나는 잘생겼다. 진짜로. 이런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 할 때는, so am I가 아니고, so I am. 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so am I 하고, so I am이 뭐가 달라진다라는 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Sally passed the exam. Sally가 과거 시제에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나도 통과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not이 안 보이죠. 그렇죠. 나도 뭐 만약에 Sally가 시험을 통과 못했고 나도 통과 못했다 였으면 neither did I겠지만 나도 통과했다니까 so did I 해야 되겠죠. Sally passed the exam. So did I. 나도 Sally가 시험 통과했고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배우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Sally passed the exam and I did too. did는 뭐 대신 왔냐면 과거 시제에 passed 뭐 the exam 또 쓰기 귀찮으면 있으면 되겠죠. 원래 문장은 Sally passed the exam and I passed it too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런 표현 대신에 뭘 쓴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id가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so did I 이런 식으로 나도 해냈어 이런 식으로 도치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배우기 전에는 Sally passed the exam and I passed it too 뭐 passed it too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것도 더 줄이면 어차피 앞에 나왔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I did too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거 대신에 so did I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브라이언이 수영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Brian can't swim. 그러니까 저 제니도 못한다 라고 얘기는 neither can Jenny 하면 되겠죠. Brian can't swim and neither can Jenny. 자, 그럼 이 문제는 무지하게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원래 이러한 표현을 배우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던 건데 Brian can't swim and Jenny can't 이 문장이었습니다. can't 뒤에 제니 can't 뒤에는 뭐 그냥 수임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뭐 계속해서 반복된 반복 아 여러분들 뭐 생략도 배웠으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반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Brian can't swim and Jenny can't either. 브라이언은 수영을 못하고 제니도 마찬가지로 못한다. 둘 다 못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 대신에 뭘 쓴다? Neither can Jenny. Neither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neither can'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neither can Jenny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 표현을 잘못 표현하느냐면 neither can't Jenny 이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neither 안에 부정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neither can Jenny 해서 제니도 마찬가지로 못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못 믿겠다. not이 들어있는 3번 문장에도 not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I can't believe 나는 못 믿겠는데 뭘 믿겠는 거냐면 our team이 과거 시제 lost the game 우리 팀이 시합에서 졌다는 걸 못 믿겠고 그 다음에 자 그도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 문장은 he can't either 이거였습니다. I can't believe our team 뭐 believe 다음엔 되시겠죠. I can't believe that our team lost the game and he can't either. 내가 우리 팀 졌다는 걸 못 믿겠고 그리고 그도 믿을 수가 없다. 그도 마찬가지로 못 믿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표현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배웠냐면 neither can't h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 neither 안에 벌써 부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Neither can he 이런 식으로 그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Neither can he 그도 믿을 수 나도 못 믿겠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 Neither can he 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so 또는 neither를 사용해서 대화죠. 지금 대화 그래서 I'm hungry and tired 나는 배고프고 피곤해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나도 마찬가지라고 할 때 not이 없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라는 표현은 요 녀석 응용해서 so am I 라고 하면 되겠죠.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I am hungry and tired too 였는데 그거 대신에 so am I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om doesn't like ice cream. Tom은 아이스크림 안 좋아한다. 여기 not 들어있죠? 그러면 Tom이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고 Jenny도 안 좋아한다 라는 얘기 하니까 그래서 neither 해놓고 여기는 일반 동사니까 또 like, neither likes Jenny 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 뭘 쓰면 되겠다? neither does Jenny 하면 되겠죠. Jenny도 좋아하지 않아. 여기에 doesn'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 not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neither does Jenny. Jenny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않아. 탐과 제니 둘 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용 파악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뭐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라고 했을 때 얘를 자칫 잘못하면 탐은 안 좋아하는데 제니는 좋아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탐도 안 좋아하고 제니도 둘 다 안 좋아한다라고 표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Neither does Jenny로. 그 다음에 she saw Mike yesterday 그녀가 어제 마이크를 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우리도 마이크 봤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어제 마이크 봤대 그랬더니 아 우리도 마이크 봤는데 그러면 이 표현 배우기 전까지는 B가 뭐라고 했냐면은 she saw Mike yesterday 했더니 we 이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뭐 다 할까요? 이거 뭐 모른다 다 모른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we saw him yesterday 쉼표 to 이거를 요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She saw Mike yesterday 그랬더니 그녀가 어제 마이크 봤대 그랬더니 우리도 걔를 봤는데 we saw him yesterday too 이건데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하기 싫으면 얘가 과거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통째로 뭐로 바꾸면 되겠다 did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so did 이 속에 들어있던 did를 꺼내서 쓰면 되겠죠. so did we 우리도 봤어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에서 우리도 봤다. So did we. 우리도 했어. 우리도 saw him yesterday. 이 속에는 saw him yesterday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I have lost the address. 내가 그 주소를 잃어버렸고 and neither has she. 그리고 그녀도 잊어버렸다. 깜빡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내가 주소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할 때 앞만 둘러봐도 not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뭘 뭐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I have lost the address and so has she. 그러니까 나도 주소를 깜빡해 먹었고 잊어버렸고 그녀도 주소를 잊어버렸다 할 때 여기 not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 부정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도대체 왜 neither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문장은 지금 뭐를 뭐로 바꾸라고 한 거냐 하면은 원래 문장은 I have lost the address and she has lost the 자 여기에 either입니까 to입니까? I have lost the address and she has lost the address to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소를 잊어버렸고 그녀도 주소를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 뭐 또 반복되는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얘도 없앨 수도 있겠죠. 어차피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던 거니까 이게 to였으니까 to였을 때는 so를 써야 된다 했는데 지금 neither를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so has she has만 남게 되었죠. 왜냐면 lost의 address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so has she로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Brian isn't good at cooking and so is Mike. 자 이번에 not이 있습니다. Brian은 요리하는 걸 잘하지 못한다 했는데 마이크 브라이언도 요리 못하고 마이크 브라이언과 마이크 둘 다 요리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뭐가 돼야 되겠다? neither가 와줘야 되겠죠. neither is Mike. 자 이런 문법을 배우기 전이었다면 어떤 거였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런 거였죠. Brian isn't good at cooking and Mike isn't good at cooking. 뭐 반복해서 쓰기 귀찮지만 씁시다. 해놓고 여기에 이번엔 not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못한다 했으니까 또한 역시 부정문에서의 또한 역시니까 not이 있는 문장에서의 또한 역시니까 이게 아니고 이걸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Brian isn't good at cooking and Mike isn't good at cooking either. Brian도 못하고 Mike도 못해. 이 표현이 그렇다면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했냐? 여기에 is가 보이죠? 근데 isn't는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neither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neither is Mike가 만들어진 거. neither is Mike. Mike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야 될 걸 neither is Mike로 표현한다 라는 얘기. Mike도 마찬가지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뭐 찌끄러기 문법 맞는 거 같나요? 오케이. 자 린다 would like. would like는 want랑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의미적으로 린다는 원한다 to travel abroad. abroad는 해외로란 뜻이죠. 그러면 린다는 해외로 여행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도 원한다 라고 하고 있죠. 나도 원한다. 린다 해외여행하고 싶어하고 나도 해외여행하고 싶다는데 여기 왜 would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왜 could가 나왔냐 이 말이죠. so would I 해야 되겠죠. 원래 문장은 뭐였냐? 원래 문장은 Linda would like to travel abroad and I would like to travel abroad 해놓고 여기 not이 없으니까 to 이거죠. Linda would like to travel abroad and I would like to travel abroad too. Linda도 원하고 나도 원해. not이 없습니다. not이 없으니까 so 하고 동사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would는 조동사니까 조동사를 다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so would I로 바꿨을 수 있다. 나도 원해.
오케이. 그 다음에 so 또는 either를 이용해서 다시 써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 1, 2때 썼던 표현을 중3 때 배운 표현으로 바꾸란 말이죠. I'm hungry, I'm hungry too. 나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그럼 여기 be 동사 사용됐으니까 이 I'm hungry too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So am I 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I must leave now. 이번엔 조동사 must가 보이죠? 난 지금 떠나야만 돼. 그랬더니 나도 지금 떠나야만 돼. 그러면 so, 나도 없으니까 so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must 쓰고, 그 다음에 I 쓰면 되겠죠. So must I. 나도 지금 떠나야 돼. 동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꾸 보고, 조동사 같은 게 있으면 조동사 다시 쓰면 되고, am is are 있으면 am is are를 맞게 쓰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don't like him. 나는 그 남자 마음에 안 드는데, B가 나도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어있죠. 그러면 얘는 이 안에 do가 들어있는 표현이죠. do가 밖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neither don't I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안에 벌써 not이 있기 때문에 neither do I 하면 되겠죠. 나도 싫어. I don't like him. neither do I. 나도 싫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표현할 때의 도치였습니다. 도치라는 문법에 있는 이유는 I am이 am I가 되고 있고 I must가 must I 되고 있고 I do가 do I 동사 주어처럼 보이죠. 동사 주어, 주어 동사가 정상적인 순서인데 동사 주어로 바꾸는 걸 보고 도치, 위치 바꿈이라고 얘기한다. 위치 바꿈을 하는 게 부정어가 부정어 할 때 자꾸 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부정어가 도치될 때. 그 다음에 부사어가 도치될 때도 뭐가 자꾸 앞으로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들 다 도치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도치였습니다. 도치는 부정어, 부사구의 도치. When, where, how, why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 부정어. 내 안에 not 있다. not이나 never나 hardly, seldom, hardly ever, little, few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가는 부정어의 도치.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야에 so am I, so do I, so did I. Neither do I, neither can I, neither would I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라고 할 때의 도치였습니다. I would가 정상인데 neither would I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치라는 문법 속에 들어가 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이었습니다.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을 보고 전체 긍정이라 그랬죠. 전체 긍정. 전체 긍정. 뜻이 뭐니까? Everyone like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해석하고 좀 해석이 뭐 어떻게 해석되는 걸 가지고 전체 긍정, 어떻게 해석되는 걸 보고 부분 부정, 어떻게 해석되는 걸 보고 전체 부정이라고 하는지. 이 뜻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니까 이런 걸 보고 전체 긍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먼저 뭐야? 이걸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전체 부정부터 해볼까요? 전체 부정. 자, 전체 부정 한글로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이거 하란 말이죠. 그쵸? 이렇게 되면 이런 거 뭐 전체 부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분 부정은 해석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되는 걸 보고 부분 부정이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게 문장을 구성하는 걸 보고 부분 부정.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이런 걸 보고 부분 부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긍정을 부분 부정 만드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긍정인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다가 뭘 쓰라 그랬죠. 그러면 얘를 뭐 하는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글자 몇 개 더 적어 주면 되겠죠.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not everyone likes her 하면 이게 부분 부정이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No one likes her.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부정이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 문장에 원래 not을 집어넣으면 이 문장에다 not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야 여기다 not 넣어봐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이네
더즈가 보이네. 그러니까 이 문장에다 난 넣어놓으면, 난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not을 원래 규칙대로 이 문장에 not 넣으면 여기에 does가 보이니까 does하고 not하고 딱 붙이면 doesn't 될 거고 doesn't like her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체 부정입니다. Everyone doesn't like her. No one likes her. 이거 전부 다 전체 부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이 전체 긍정이 되게 만든 게 바로 이 every라는 단어죠. every. 그러면 이 every란 단어 앞에 not을 넣으니까 부분 부정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와 같은 뭐가 됐다? Not everyone likes her. 모두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 글의 내용 파악 문제 같은 거에서 뭐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이 글 속에 이런 식의 저 부분 부정 문장이 나왔어.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뭐 선택지 중에서 뭐 그 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분명히 이렇게 써 있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밑에 선택지에 뭐 모두 다 뭐 좋아했다라든지 모두 다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선택지가 있으면 그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글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거죠. 부분 부정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되겠다라는 게 저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전체 긍정 뭐 전체 긍정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문장이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 전체 긍정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이 문제를 어떻게 되겠냐. 자 그 사람 둘 다 한국인인 건 아니다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들 둘 다 한국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자, 밑에 이런 게 없다 칩시다. 지금 이런 뭐 이렇게 고르라 이런 게 아니었다. 아예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장문하라 칩시다. 그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은 일단 전체 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지금 부분 부정이 있으니까 그럼 전체 긍정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해석 그들 둘 다 한국인은 아니다 라는 거 가지고 전체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해석되도록 작문하면 전체 긍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전체 부정이 되겠죠. 그들 둘 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건 전체 부정. 둘 다 한국인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부분 부정. 둘 다 한국인이다. 전체 긍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 둘 다 한국인이다 라는 얘기는 몇 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두 명에 대한 얘기고 둘 다 동그라미죠. 둘 다 동그라미니까 both, either, neither 중에서 뭐 쓰겠다. both를 쓰겠죠. 그래서 둘 다 한국인이다 라는 표현이면 both of them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Korean. 뭐 Koreans 라고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네. Korean으로 했네요. 이게 둘 다 한국인이란 얘기입니다. both of them are Korean. 둘 다 한국인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both 때문에 둘 다 한국인이라는 전체 긍정이 돼버렸죠. 그러면 둘 다 한국인인 건 아니야. 한 명은 한국인인데 다른 한 명은 한국인이 아니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ot을 넣어주면 되겠죠. Not both of them are Korean. 이게 여기서 원하고 있는 답이겠죠. Not both of them are Korean. 둘 다 한국인인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전체 부정이죠. 그럼 다시 예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예를 데리고 와서 둘 다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둘 다 전체 부정이 되려 그러면 이 문장에 원래 not이 들어갈 자리에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쵸? 이 문장에 원래 not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다? 바로 여기겠죠. 이렇게 하면 both of them aren't Korean 하면 둘 다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not의 위치가 원래 들어갈 위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둘 다 긍정을 만들어준 말 앞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둘 다 한국인인 건 아니야? 둘 다 한국인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둘 다 아니라고 할 때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둘 다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기다 그러면 both였고 둘 중 하나만 기다 할 때 뭐 쓴다 그랬고 둘 다 아니다 그럴 때 뭐 쓴다 했습니까? 바로 뭘 쓸 수 있다? Neither of them are
Korean. 이렇게 해도 전체 부정이 됩니다. 둘 다 한국인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자, 그들 둘 다 한국인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둘 중 한 명은 한국인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맞으면 both라 했고 둘 다 아니면 neither라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맞다 그럴 때는 뭐를 쓴다 그랬습니까? 뭐를 쓸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Either of them is Korean. 자, 여기는 왜 갑자기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미안하네요. 여기 is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either of them은 either of them 자체의 뜻이 뭐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어떻다는 얘기죠. 둘 중 하나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여기에는 계속해서 뭐가 사용되다가 are가 사용되다가 여기는 is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해석은 그러니까 해석은 조금 물론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은 뭐냐,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둘 중 한 명은 한국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해석을 해보라 그러면 얘는 부분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둘 다 한국인은 아닙니다. 아니 둘 다 한국인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이거의 해석은 둘 중 한 명은 한국인입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해석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둘 다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 그 중에 부분 부정을 장문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둘 다 한국인 맞다 라고 만들어준 이 둘 다 라는 말 앞에 not을 부정적으로 부정어를 만드는 not을 넣으면 둘 다 한국인인 건 아닙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neither of them도 이건 전체 부정이죠. 그러니까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아니다 라고 할 때 neither of 쓴다 했죠. neither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왜? 둘 다 x니까 단수도 아닌 게 어떻다고 얘기하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he나 she로 취급해줘야 됩니다. 얘도 한 명이 그렇다 했으니까 he, she, it 하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이 아니다. 오케이. 이것 이런 걸 보고 딱 보고 아 뭐 반짝이는 것 중에 금도 있지만 금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부분 부정적 표현이라. 그럼 전체 긍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그럼 전체 긍정은 이게 전체 긍정이고 이걸 부분 부정 바꾸면 써 있는 저대로죠. 위에 있는 거. 이게 부분 부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정 해버리면 이게 전체 부정이겠죠. 반짝이는 건 모두 금이에요. 전체 긍정. 반짝이는 건 다 동그라미.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인 건 아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부분 부정. 그 다음에 반짝이는 건 다 금이 아니야. 물론 이건 지금 뭐 어떤 세상 이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요. 문법적 설명을 위한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 부정입니다. 자 그러면 반짝이는 게 다 금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케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반짝이는 건 전부 다 금이다 부터 먼저 만들기로 했죠. 그럼 all that glitters is gold가 반짝이는 건 다 금이다 라는 전체 긍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that은 뭐하는 that이라고 하냐면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해놓고 glitter의 뜻이 반짝이다 라는 동사거든요. 반짝이다라는 동사가 관계대명사절 속에 있으니까 형용사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짝 얘만 있으면 반짝인다인데 얘랑 합치니까 반짝이는 됐고 얘가 모든 것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다. 전체 긍정이고요. 그 다음에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는 아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이 책 좀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분 부정 하기로 했으니까 컨트롤 C 할 거고 컨트롤 V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Not all that glitters is gold. 이렇게 하면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닙니다 라는 뭐가 됐다? 부분 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not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작문해야 됐습니다. Not all that glitters is glitter. 아니 gold.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짝이는 건 다 금이 아니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전체 부정은 원래 not이 들어갈 자리에 not을 넣는다 했죠.
그럼 이 문장에 원래 not이 들어갈 자리는 바로 여기겠죠. 여기에 있는 대로죠. 지금 문제를 잘못 해놨는 것대로.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하면 반짝이는 건 다 금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전체 부정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죠. None that glitters 단수 취급하니까 is gold. 이렇게 해도 반짝이는 건 전부 다 금이 아닙니다 라는 전체 부정적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 중 아무도 좋은 고객이 아니다 하고 있네요. 그들 중 아무도 좋은 고객이 아니다. 자, 여기 놓고 이걸 보고 전체 긍정이라 하겠어요? 부분 부정이라 하겠어요? 전체 부정이라 하겠어요? 이런 느낌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전체 부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좋은 고객은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전체 부정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설명을 위해서 이거 말고 전체 긍정의 뜻도 써보고 부분 부정도 써보고 해석으로. 그래서 일단 전체 긍정은 전체 긍정이죠. 그 다음에 부분 부정적인 뜻은 그들 모두 좋은 고객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된다? 부분 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들 모두 다 좋은 고객이다 라는 표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 다 좋은 고객이야 하고 싶으면 All of them are good customers 하면 되겠죠. 이게 그들 모두 다 좋은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가지고 그들 모두 다 좋은 고객인 건 아니다 하면 컨트롤 C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All 때문에 전체 긍정됐으니까 Not all of them are good customers 하면 그들 모두 다 좋은 고객인 거 아니야.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전체 부정 그들 중 아무도 좋은 고객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None of them are good custome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one of them. 근데 이 책 계속 잘못되고 있네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None of them is good customers.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 부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와서 원래 not 들어갈 위치에 not을 넣어도 전체 부정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다? None of them aren't good customers 해도 전부 다 좋은 고객이 아니다 라는 전체 부정. 그래서 none of them is good customers.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는 isn't 해야 되죠. all of them이니까 이거는 복수죠. aren't. 그래서 요하고 요와 전부 다 좋은 고객이 아니다 라는 전체 부정적인 표현이 되었다. 잠깐만요. 얘 또 뭘 물어보고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는 뭐냐. 다음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봤더니 you 있고 both 있고 not 있고 of 있고 are like children 했으니까 이거 해석을 먼저 써볼까요? 자, 이거 완성시키면 어떤 해석이 되란 얘기입니까? 뭐겠습니까? you도 있고 both도 있고 not도 있고 of도 있고 are like children 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 해석을 완성시키란 말이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몇 명 있는데 you가 너희들이란 뜻을 쓰였죠.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두 명 있는데 너희들 둘 다 애 좋아 애들 아 애가 아 미안합니다 좋아하다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I like네요. I like니까 이런 뜻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둘 다 뭐 너무 유치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야. 둘 중 한 명은 좀 어른스럽고 한 명은 애 같다 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긍정 해보면 너희들 둘 다 뭐
요 밑에 있는 대로 할까요? 이게 전체 긍정이겠죠? 그 다음에 너희들 둘 다 아이 같은 건 아니다 부분 부정이고, 그 다음에 전체 부정하면 너희들 둘 다 아이들 같지 않다. 이게 전체 부정이겠죠. 자, 일단 자,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둘 다 애 같으면 전체 긍정이니까 야 니들 둘 다 애 같아 하고 싶으면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 이렇게 했죠. 야 니네 둘 다 애 같아.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부분 부정 만들면 되니까 너희들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not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 하면 되겠죠. 너희들 둘 다 애 같은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의미적으로 둘 중 한 명은 애 같다라는 표현이니까 어떻게 뭐랑 같은 뜻이다? Either of you, you이기 때문에 is는 안 씁니다. Are 이거와 같은 뜻이고 Either of you are like children. 둘 중 한 명은 애 같다고요? 이건 뭐 해석은 좀 다르겠습니다. 둘 중 한 명 Either of 쓰면 둘 중 하나가 어떻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 둘 중 한 명은 애 같다라는 뜻이고 위에 문장은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다라는 해석은 좀 다르지만 부분부정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건 부분부정적 해석은 아니지만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 둘 중 한 명은 애 같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원래 not 들어갈 자리에 not 넣는다 했으니까 너희들 둘 다 애 같지 않다라면 both of you aren't like children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둘 다 아니다 두 명에 대한 얘기하는데 둘 다 X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였다? Neither of you are like childr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둘 다 부분 아니 전체 부정입니다. 둘 다 애 같진 않아. 이건 전체 부정 둘 다 X 그 다음에 얘는 둘 중 하나가 맞다 근데 얘는 부분 부정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야 둘 중 한 명은 애 같아 뭐 해석은 다르지만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건 전체 긍정 둘 다 애 같아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 do가 있고 always가 있고 I가 있고 not이 있고 agree with him이 있으니까 이게 완성되면 뭘 만들라는 얘기냐. 일단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뭐 I always agree with him. 여기 있는 거 다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I always agree with him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I always agree with him. 그러고 나서 관로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전체 긍정이죠? 나는 항상 그의 말에 동의한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부분 부정적 해석으로 바꾸면 뭐 나는 이란 말이 들어가면 좀 어색하죠. 이런 거 이런 내가 항상 그에게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보고 찬성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라는 해석이니까 이런 걸 보고는 부분 부정적 해석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정할 차례죠. 뭐 같은 말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체 부정이라고 하겠죠. I always agree with him.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부정어가 되겠죠. 부정어가 되면 부분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항상 그에게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죠. 여기에 있는 답을 쓰고 나면 내가 항상 그의 말에게 그의 말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이고 어떻게 된다? I don't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do하고 not하고 했으니까 좀 뛰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 not always agree with him 하면 자 여기에 always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죠. 내가 항상 저 찬성한다. 근데 요 앞에다 not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못 넣으니까 do not을 합쳐서
I do not always agree. 내가 항상 찬성하는 건 아니야. 그의 말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부정 합니다. 일단 컨트롤 C 하고. 다음, 난 그의 말에 항상 동의하지 않는다 할 때. 그럼 원래 not 들어갈 자리는 agree 속에 들어있던 뭘 꺼내면 되니까 do를 꺼내면 되겠죠. 그러면 do가 나와서 not이랑 합쳐진 다음에 얘가 어디에다 자리를 잡겠어? 여기 자리를 잡겠죠. I always don't agree with him 하면 나는 항상 그의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말은 뭐다? I 이거하고 같은 뜻이죠. I never agree with him. 난 절대 그의 말에 찬성하지 않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always agree with him은 전체 긍정이 있습니다. 항상 동의한다. 근데 여기다가 얘 때문에 전체 긍정 됐으니까 여기에 앞에다가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다가 not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 not always는 쓸 수가 없고 여기 있던 do를 꺼내서 여기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I don't always, I do not always 항상 agree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I do not always agree 항상 agree 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전체 부정을 만들 때는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에 not들 이 속에 agree가 동사입니다.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맨날 그래요. agree 뜻이 뭐야? 동의하다요.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요.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do요. 그럼 do 꺼내갖고 이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죠. I always don't. 나 항상 동의하지 않아. 근데 내용상 절대 안 한다는 얘기니까 빈도부사 never를 써도 되겠죠. I never agree with him. 절대로 전체 부정적인 표현이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뭐가 다른지도 잘 봐주시고요. 됐습니까?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항상 동의하지 않는다.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정답으로 원하는 건 이겁니다. 됐습니까? I do not always agree with him. 내가 항상 그의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부정 만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 3번은 you가 보이고 none이 있고 o가, no가 있고 of them이 있으니까 뭐 너는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해석하면 이거 완성시키고 나서 해석하면 너는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고 원래는 you know 해놓고 여기까지 하면 너는 안다죠. 너는 안다고 했는데 뒤에 부정어가 왔으니 부정어가 목적어니까 none of them 하면 너는 그들 중 아무도 몰라. 전체 부정적 표현입니다. 전체 부정. 여기서 원하는 답은 you know none of them. 너는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해석을 살짝 바꿔서 부분 부정적 표현을 해보면 너는 그들 모두를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때 뭐라 그런다? 부분 부정적 해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체 긍정적 해석을 쓰면 너는 그들 모두를 안다가 되겠죠. 이런 걸 보고는 전체 긍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넌 그 사람들 모두 다 알아 라는 전체 부정은 너는 안다 그 사람들 모두 이렇게 하면 너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안다가 되겠죠? You know all of them. 너는 걔들 다 알잖아.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부분 부정적 표현을 하면 여기에 all 때문에 전체 긍정이었으니까 너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아는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You know not all of them 하면 부분 부정이죠. 너는 그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얘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어요. 다 안다라는 얘기가 됐어. 근데 이 앞에다 you know not all of them 하니까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you know none of them 하면 다 모른다는데요. 이거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거 가지고 너는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 이거 다 안다인데요. 이 문장에 원래 not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다? 일반 동사 사용됐으니까 이 안에 do가 있었고 do 안에 들어 do 꺼내갖고 이렇게 하면 you don't know all of them 해도 아무도 모른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라는 뜻이 됐죠. 원래 not 들어갈 위치에 not이 들어가면 뜻이 정반대가 돼버립니다. 정반대. 넌 다 알잖아 에다가 원래 not 들어갈 위치는 don't know 하면 되니까 너는 아무도 몰라가 돼버렸어. 근데 얘 때문에 모두 다 안다라는 말이 됐기 때문에 이 앞에다 not을 넣으니까 부분적인 부정이 됐습니다.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좀 찌끄레기 문법 하니까 해석 좀 찌끄레기 같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디테일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부정, 부분 부정 가지고.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써라.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일단 뭔 소리 하고 있냐? He doesn't want. 그는 뭐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Any of them.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그는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여기다 관로하고 뭐라고 쓰면 되겠다. 일단 not이 있으니까 부정은 부정인데 무슨 부정이겠어? 원래 not 들어갈 위치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슨 부정? 전체 부정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뭐 일단 뭐 골라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여러 개 갖다 놓고 그러고 야 어느 거 원해 그랬더니 아 나는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는 그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뭐 중 1, 2 때 할 때 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요. 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다.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Not any를 No로 바꿔 쓸 수 있다고? Not any를 No로 바꿔보자. 알았어. 그러면 I don't like anyone. 간단하게 볼까요? I don't like anyone. 그러면 나는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Not하고 not하고 any가 있는데 not하고 any가 있으면 not하고 any가 들어있는 문장은 no를 바꿔 쓸 수 있다며. 그럼 no로 바꿔 써보자. 그렇죠? 그러면 not any가 no로 바꿔 쓴다 했으니 not any가 no로 바꿔 쓴다 했으니까 not도 없어지고 any도 없어진 대신에 no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not이 없어집니다. not이 없어지니까 do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 like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I like. 그래서 지금 이거 둘 다 똑같은 뜻이고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I don't like anyone. I like no one. 전부 다 나는 아무도 안 좋아한다라는 뭐가 됐다? 전체 부정이 됐죠. 전체 부정. 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t any를 n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해보란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not any인데 지금 여기 not 없어지고 any도 없어지고 딴 걸로 바꾸니까 어떻게 된다? He wants 뭐가 되면 되겠다? He wants none of them 하면 되겠죠. 왜 안 바뀌어 글자가? 얘가 또 버벅거리고 있네요. 또 메모리가 또 딸리나? 야, 펜 바꿨어, 임마. 그래서 he wants none of them 하면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not any를 no로 바꿨죠. no of them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none of them 이렇게 해서 none of them. 그 다음에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 하고 있습니다.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 자 일단 neither of 나왔으니까 그 몇 개에 대한 얘긴데 두 개에 대한 얘긴데 동그라미 두 개야 동그라미 하나 x 하나야 x 두 개야 x 두 개죠. 그러니까 부모님 몇 분 계시는데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살아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문장이에요. Neither of her parents is alive의 뜻은 그녀의 부모님 두 분 다 alive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갈로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 둘 다 살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죠? 그러면 그녀의 부모님 둘 다 살아 계신 건 아니다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녀의 부모님 둘 다 살아 계시지 않다를 보고는 전체 부정이라 그랬죠. 그럼 뭐 문제랑 상관없이 뭐 하나씩 해봅시다. 그녀의 부모님 둘 다 살아 계신다는 표현은 동그라미가 두 개 다 동그라미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배웠냐면 both of he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 alive 하면 두 분 다 살아계신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의 부모님 둘 다 살아계신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not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둘 다 살아계신 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not both of our parents are alive 하면 둘 다 살아계신 건 아니어서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살아계시지 않다 라는 표현은 전체 긍정하는 문장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문장에 원래 not 들어갈 위치가 어디니까 여기죠. 이렇게 하면 둘 다 살아계시지 않는다가 되겠죠. Both of our parents aren't alive. 둘 다 살아계시지 않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걸 지금 해보란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Neither of her parents. 앞만 길어봤자 they야 he or she야 he or she죠. 그러니까 여기 어울리는 건 is고요. alive. 그래서 neither of her parents.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뭐 같은 의미로 alive의 반대말을 써놨어. dead를 써놨죠. dead 죽은. 그럼 여기 어떻게 바뀌면 되겠다. 그녀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되면 되겠다. both of her parents are dead 해도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oth는 둘 다 이 내용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니까 둘 다 돌아가셨다. Neither of her parents is alive. Neither of her, neith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 Both of 복수명사는 여기 are 보이죠? 복수 취급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그러니까 neither는 x가 두 개야. 그러면 해당되는 게 단수도 안 돼.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고요. 그다음에 both of는 둘 다 맞대. 이 내용에 해당된대.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문장에서 both of our parents aren't alive 에서 뭘 한 거냐 하면은 지금 are not alive 이거 not alive 의 뜻이 살아있지 않은 이죠. 그럼 not alive 하고 같은 단어가 뭐예요? 되는 거죠. 이렇게 작문을 해본 거죠. 됐습니까? 그니까 둘 다 돌아가셨다. 이 문장 보이시죠? 지금 Neither of her parents is alive가 Both of her parents are not alive인데 Not alive가 dead하고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도 작문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얘는 전체 문법적으로 전체 부정은 아닙니다.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야 된다? 전체 긍정입니다. 전체 긍정인데 내용이 dead가 전체 긍정이니까 뜻은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니다. 자 음식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맛없어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다 관로하고 전체 긍정,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이런 걸 보고 부분 부정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분 부정 내가 바로 만들 자신이 없어. 그럼 뭐 전체 긍정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전체 긍정적인 해석은 뭐를 해보냐.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모든 음식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음식이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 every나 all 이런 것들을 보고 수량 형용사라 합니다. many, much, a lot of 이런 것들 수량 형용사라 하죠. 많은 뭐 a little, a few 이런 것들 few, little 수량 형용사라고 하죠. 수량 형용사에는 형용사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쓸 수 없는 명사가 있었죠. 그래서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뭐밖에 안 된다? every book, every day. 그래서 every 뒤에는 뭐 할 수 있고 뭐가 와야 된다?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만 된다 했죠. 그럼 food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every 뒤에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모든 음식이란 표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음식. 그 다음에 all food. 셀 수 없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야, day야. it이죠. 그래서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는 표현은 전체 긍정적으로 all food looks delicious 했나? 네. delicious 했네요.
이게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인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니다. 이걸 보고 부분부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보고 전체 부정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긍정에다가 자, 원래 not 들어갈 위치는 doesn't look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긍정을 만든 말 앞에 not을 넣어야 되니까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부정적 표현은 not all food looks delicio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은 not all food looks delici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이 저 음식 촬영하는데 마음에 드는 거 맛있어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전체 부정적 표현은 이 문장에 원래 not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니까 이 속에 does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doesn't look delicious 하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지 않아 멋있어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라는 부분 부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표현은 뭐도 가능하다, no food looks delicious 이렇게 표현해도 전체 부정이 되겠죠. 맛있어 보이는 음식 하나도 없어, no food looks delicious, all food doesn't look delicious, 전부 다 맛있어 보이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ot all food looks delicious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 부정적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나는 그 사람들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해놓고 괄호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걸 보고 전체 부정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두 명 있는데 둘 다 X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 우리말로 전체 긍정 부분 부정, 그 다음에 전체 긍정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은 여기 써 있으니까 일단 전체 긍정은 이렇게 해석되게 하면 전체 긍정이겠죠. 이런 걸 보고 전체 긍정이라 그러고, 그럼 부분 부정적 해석은 이런 걸 보고 부분 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나는 이걸 보고 전체 부정이라고 하겠죠. 자, 두 명 있는데 이 표현은 둘 다 동그라미죠. 그러면 누가 다? I가 like다. 그 사람들 둘 다 both of them 하면 나는 그 사람들 둘 다 좋아한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들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 때문에 전체 긍정 됐었으니까 both 때문에 전체 긍정 됐으니까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라는 표현은 I like not both of them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게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고 하나는 X니까 이 표현은 뭐하고 같다? I like 이렇게 해도 해석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는 전달된다 했습니다. 이거의 해석은 부분부정적 해석이니까 난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는 해석이고요. 나는 둘 중 하나를 좋아한다 라는 해석인데 결국 전달하는 내용 해석은 좀 다르지만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C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들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이 문장에 원래 not 들어갈 위치는 여기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난 둘 다 안 좋아한다는 표현은 I don't like both of them 이겠죠. I don't like both of them. 난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내용상 둘 다 X죠. 둘 다 X니까 뭘 써도 똑같은 표현이다. I like neither of them 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겠죠. 난 그 사람들 두 명 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I don't like both of them. 난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난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I like neither of them. 같은 표현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이는 건 아니다. Always 들어가 있겠네 뭐. 그러니까 자, 그럼 일단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이는 건 아니다. 이 해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 부정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전체 긍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 해석으로서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인다는 전체 긍정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유명한 그림이
이런 걸 보고 부분 부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정적 해석은 뭐겠어요? 이런 걸 보고 전체 부정이라고 하겠죠. 유명한 그림은 항상 안 비싸 보여. 항상 싸 보여. 항상 비싸 보이지 않아. 전체 부정. 자, 그러면 먼저 전체 긍정.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인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famous painting이라는 표현 단어가 나오네요. famous painting.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그러면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looks가 나올 예정인데 일반 동사 앞에 나오겠죠. 조비디 일반합이라고 배웠죠. always looks expensive. 이렇게 하면 비싼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인다 라는 전체 긍정 표현이다. A famous painting always a famous. 여기에 왜 look이 looks 됐냐면 이거 단수니까 it이니까 it always looks expensive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뭐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냐면 always 때문에 됐죠. 그쵸? 그럼 always 때문에 됐으니까 여기에다 not 들어갈 위치는 여긴데 근데 그냥 안 쓰고 뭐랑 같이 쓴다. 여기 있던 놈 꺼내오죠. 그쵸? 그럼 들어갈 위치는 여기죠. 뭐 줄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famous paint doesn't always look expensive 인데 does만 앞에 있으니까 뭐 이 정답은 이렇게 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a famous painting does not always look expensive 이게 정답이겠죠. does가 앞에 있으니까 does not always does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 looks 쓰면 안되겠죠. look expensive a famous painting does not always look expensive 항상 비싸 보이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비싼 그림은 내가 보기에는 항상 안 비싸 보이던데 저 이 장문 하는 거죠. 이걸 하고 싶으면 원래 문장이 이거고 그 다음에 원래 not 들어갈 위치가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겠죠. 그러면 아이고 does 뭐하냐. 그래서 유명한 그림은 항상 안 비싸 보인다는 전체 부정적 표현은 A famous painting always doesn't look expensive 하면 에이 항상 안 비싸 보여 이구요. 이거는 우리말 해석으로 뭐랑 똑같으니까 자 뭐가 들어있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never가 들어간 표현으로 바꿔서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ever가 들어간 전체 부정 표현은 famous painting never looks expensive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not 들어갈 위치 doesn't look don't look 이렇게 하면 전체 부정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모두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오케이. 이게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이었습니다. 잘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생략. 생략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생략은 첫 번째 뭐였냐 하면은 공통 부분 반복된 것의 생략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 뭐 뭐 이런 거 있다. I like this, I like that, I like these. 난 이게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들 이것들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계속해서 I like 반복되니까 I like this, that and these. 이게 바로 공통 부분의 생략이죠. 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들도 마음에 들어 라는 걸 이렇게 생략해 버리면 되겠죠. 이게 공통 부분의 생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통 부분의 생략이 조금 중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만나 봤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만나본 것 중에서 뭐 he likes go to the
볼까? 그는 시장에 가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건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당연히 이 앞에 뭐가 생략됐는데, he가 생략됐는데 he, go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조심해야 될 건, 생략된 게 주어만 생략됐을 때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그 동사의 형태가 이 문장에 그는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라는 얘기 하니까 좋아하는 것도 he고 가는 것도 he인데 he likes는 맞는데 이 세상에 he go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공통 부분의 생략에서 고등부에서도 출제됩니다. 뭐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여기에다가 뭐 엉뚱한 비동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is가 와야 될 자리인데 뭐 are 뭐 긴 문장에서 are 써놓고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공통 부분의 생략에서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그리고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생략된 게 he니까 이게 공통 부분의 생략에서 조심해야 할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뭘 묻고 있냐, 생략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밑줄을 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포커스 102, 102에서 생략은 내가 생략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말 그대로 뭐 공통된 게 생략된다 이렇게 내가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문제를 내놓으면 애들이 어려워하더라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ey went to the park and they played soccer. 그럼 그들은 공원에 갔고 그리고 그들은 축구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뭐? 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They went to the park and played soccer. 그들은 공원에 갔고 그리고 축구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머지 애들은 생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복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they만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They went to the park and played soccer. 그 다음에 Judy is good at math and I am not good at math 하고 있죠. 주디는 수학을 잘하지만 그러나 나는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냐, 요렇게 생략하면 되겠네요. Judy is good at math but I'm not. 나머지 good at math는 앞에 있잖아요. good at math는 Judy is good at math but I'm not. 주디는 수학 잘하지만 그러나 난 아니야. 됐습니까? Good and math 반복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 give you a ride. 자, give A a ride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헤매는 친구도 있는데 차를, 너를 차 태워준다는 뜻입니다. 차를 태워서 어디까지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I'll give you a ride. 난 너 차 태워줄게. If you want me to give you a ride. 만약 내가 너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차 태워주길, 만약 네가 나에게 차 태워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의 차 태워줄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된 게 딱 봐도 뭡니까? Give you a ride겠죠. 그래서 I will give you a ride if you want me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 했어요. I will give you a ride if you want m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to는 살아 있어야 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문법 이름은 대부정사라 그랬어요. 대부정사. to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I'll give you a ride if you want me to. 얘 없으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to로 끝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생략된, 이번엔 거꾸로 생략된 말을 집어넣으랍니다. 자, I came here because I just wanted to. 그러니까 내가 뭐 했냐면 여기 왔습니다. 왜 왔는지 얘기하고 있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원했기 때문입니까? 뭐를 원했기 때문에, 난 여기 왔어. 내가 원했기 때문에, 뭐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걸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쵸? 그럼 2D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뭐겠다?
Because I just wanted to come here. 하시면 되겠죠. to 부정사를 만들고 싶으면 to 뒤에 당연히 뭘 써야 되겠다.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came here 이딴 거 쓰면 안 되겠죠. 난 여기 왔어. I came here. 왜? Because I just wanted to come here. 내가 여기 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부정사. 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 I came here because I just wanted. 그, 선생님이 이 to가 없으면 틀렸다는 얘기 왜 자꾸 하느냐? 니들이 to가 없는데 틀린 걸 발견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놓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I came here because 뭐 이런 표시도 없죠. Because I just wanted. 그럼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를 당연히 뭐라고 해석했어. 나는 여기에 왔다 라고 해석할 거고 Because I just wanted는 내가 그냥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여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니까 난 내가 원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틀렸다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wanted, were, 여기에 오는 것을 원했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하면 because I just wanted to come here 이건데 여기 반복된 건 come here의 과거형인 came here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라서 동사원형으로 바뀐 come here입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 같다고 볼 수 있고 분명히 여기 to는 없어. 됐습니까? 여기 to가 없기 때문에 이 to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보고 문법적으로 대부정사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엔 이런 장치가 없잖아.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하면 있거나 없거나 티가 안 나 얘는. 근데 영어에선 꼭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진 않잖아. Because I wanted to come here 이렇게 안 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에 내가 원했다 여기에 오는 것 하려면 to 부정사의 형태로 와야 되니까 반드시 to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My aunt lives in Seoul and my uncle in 대구.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뭐 나의 고모 이모 숙모는 서울에 사시고 나의 삼촌은 대구에 사신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다? lives가 생겼겠죠. My aunt lives in Seoul and my uncle lives in 대구. 됐습니까? lives가 생겼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Jane sings better than Kate. 그러니까 제인이 뭐한다? 노래 더 잘 부른대 줘. 누구보다? 케이트보다.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케이트 더즈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뭐 대신 온 더즈? 싱즈 대신 온 더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걸 그대로 쓰면 쓰는 게 아니고 더즈로 바꿔서 쓰죠. 그 다음에 나는 한국 음식을 먹었지만 그녀는 먹지 않았다. 이거 뭐 그냥 생략 안 된 거 다 써봅시다. 그쵸? 그러면 누가 다 아이가 에이트 했다 이러겠죠. 나는 먹었다. 뭐야 비켜. 아이가 에이트 했는데 뭐 코리안 푸드를 하지만 그녀는 먹었지 않았다는 얘기 다 쓰면 뭐 but she doesn't eat Korean food겠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말은 당연히 여기에 뭐 eat Korean food 있잖아. 그쵸? 아니 미안합니다. 시제 과거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ate니까 시제 일치하면 didn't네요. didn't eat Korean foo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 한국 음식 먹었다라는 거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도 한국 음식 먹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생략된 말 but she did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ate Korean food but she didn't eat Korean food. 생략된 말은 이런 게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을 쓰고 싶으면 써도 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우리말 좀 더 이제 여기에 뭐 그 문법적 해석을 위해서 너는 이란 말이 생각됐죠. 너는 내 스마트폰을 너는 만약 뭐 많이 써야 되네요. 만약 네가 너는 만약 네가 내 스폰을 쓰고 싶다면 써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럼 생략된 말 없이 다 써보면 너는 써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너는 써도 된다. 만약 네가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말 영어스럽게 문법적으로 하려니까 좀 복잡해지는데요. 너는 내 스마트폰을 써도 된다. 만약 네가 그것을 쓰고 싶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략 안 된 형태로 다 쓰면 넌 써도 돼. You can use 무엇을 my 스마트폰을.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원한다면 if you want to use my smartphone 이렇게 되겠죠. You can use my smartphone if you want to use my smartphone. 그럼 반복된 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략하면 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부정사 if you want to. to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칸이 세 칸 딱딱딱 있으니까 if you want to, if you want 까지만 쓰고 to가 뭐 빈 칸이 있으니까 아 이거 to 쓰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칸이 세 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부정사 to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생략된 부분 넣어서 다시 쓰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뭐 My cat is bigger than Mike's cat is가 생각됐죠. 나의 고양이가 더 크다. 뭐보다 마이크의 고양이보다. 여기 is 있으니까 is 쓰면 되겠고요. Mike's는 마이크의 것이란 뜻인데 마이크의 고양이란 말이 생각됐죠. cat이 생각됐죠. cat 집어넣어주면 그리고 cat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is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he speaks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 말하지만 but I don't 뒤에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but I don't speak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하지만 나는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표현이죠. he speaks English well but I don't speak English well. 그래서 speak English well, speak English well. 물론 speaks긴 하지만 같은 의미니까 요 부분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some boys가 몇몇의 아이들이 원한다 아 went 미안합니다 원한다 갔다네요 갔다 to the theater 극장으로 and others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남자애들이 여럿이 있었단 말이야. 애들이 뭐 막 여럿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럿이 있었는데 이 중에 뭐 몇 명은 극장에 갔고 또 다른 애들은 공원으로 갔다 라는 얘기니까 갔다라는 얘기죠. and others 다음에는 went가 생략됐겠죠. some boys went to the theater and others went to the park. went가 반복돼서 생략되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생략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일단 중1 때부터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문법 한 바퀴 끝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네. 자 그러면 어느 걸 할까? 정리 문법을 시작할까? 아니면 리더스 뱅크를 할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 있는 여기에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에 등장하는 단어들 쭉 숙제로 냈었습니다. 다들 하셨죠? 중3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단어는요 고등학교 단어는 뭐 물론 서술형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도 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일단 뭐 서술형 문제는 차치하고 보니까 뭐 1, 2, 3, 4, 5 찍는 문제부터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뭐를 할 줄 알면 되겠다. 일단은 이렇게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뜻을 말할 줄 아는 거 위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시 단어 의미 제시가 아니고 단어 제시로 해서 뭐 self-centered의 뜻은 자기중심적인이죠. Self-centered. self가 centered 돼 있는 뭐, 집밖에 모르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hallenged의 뜻은 도전받는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란 뜻입니다. Challenged. 됐습니까? disabled. disabled의 뜻은 장애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원래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이란 말면, 아유, 쟤 장애야. 이렇게 한 것보다, 아, 뭔가 좀 도움이 좀 필요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도전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좀 완곡어법이 뭐냐면, 저 새끼 저거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쟤는 조금 뭐 지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는 거. 너똥 싸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너뭐큰 볼일 보러 가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완곡어법이라고 합니다. 유퍼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attraction은 딱 봐도 명사니까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 이런 것들을 보고 뜻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attraction 하면 매력이죠, 매력. 끌림, 매력 이런 거 attraction, attractive 파생어, attractive 매력적인, attract 끌어당기다, 꽃이다. attract 동사, attractive 형용사, attraction 명사. 그 다음에 physically challenged 하면은 어찌 어떤이니까 육체적으로 도전받는 이란 뜻이죠. 육체적으로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는 육체적 도움이 필요하니까 장애가 있는, 신체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이 동네 뭐 나타났나? 겁나게 왜 저래? 됐습니까? 오케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원래는 뭐, 핸디캡드 이렇게 씁니다. 원래 완곡어법이 아닐 때는 핸디캡드, 뭐, 디세이블드 이런 식으로 장애가 있는인데, 그거 대신에 physically challenged, 육체적인 도전을 받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funeral. funeral은 뭐든가요? 장례식이죠. Funeral. 그 다음에, 뭐, 예문까지 나오네. A large number of people attended.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The president's funeral. 대통령의 장례식에. 그래서 뭐이 단어를 외울 때뭐 퓨너럴 장례식, 퓨너럴 장례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거, 대통령의 장례식, 프레지던트 퓨너럴 이렇게 하면 좀더 예문, 간단한 예문과 섞어서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네, 플레인은 뭐 플레인 요거트 이렇게 나옵니다. 플레인 뭐 스트로베리 맛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 맛도 없는 무맛이죠, 무맛. 그래서 이게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할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됐습니까? 심플 앤 오디너리. 심플하면 단순하고 오디너리 하면 유주얼하고 같은 말입니다. 유주얼, 평범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태머. 스태머 하면 뭐 이렇게 떳떳 하는 거죠. 스태머. 말 더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뭐 링클 프리 뭐 이런 거, 링클 프리 바지다, 뭐 링클 프리 셔츠다, 링클 프리 하면 주름이 없는 이니까 링클드는 주름진이겠죠. 링클드, 주름진, 링클드.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뭐 엔터테이너가 연예인이니까 엔터테인먼트는 뭐 오락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즐길거리,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엔터테인 하면 동사고요. 즐겁게 만들다라는 동사. 엔터테인, 즐겁게 하다. 엔터테이너 여기다 ER 붙이면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연예. 연애가 아닙니다. 연예입니다. 러브러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bet. 어, 이렇게 간단한 단어도 있어? bet, 장담하다, 내기를 걸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뭐너 are you sure? Are you sure about that? 뭐 확실해? I bet. 어, 나뭐 내기해도 돼. 이런 식으로 씁니다. bet. 틀림없이 내기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bet. 그다음에 nasty 하면 뭔가 좀뭐좀 좋지 않은 거뭐 이렇게 막 착하지 않은 거 이런 걸 보고 nasty라 합니다. nasty. 그다음에 pretend는 pretend to do의 형태로 곧 만나게 될까? pretend to do 뭐뭐 하는 척하다. pretend to do 뭐 I pretended to meet her. 난 그녀 만난 척안 했는데 한 척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꼭 학습을 하셔야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지금 하는 게 리더스 뱅크 5에요. 리더스 뱅크 5는 대상이 누구냐? 중3 2학기부터
고1 올라가기 직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에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개수가 많습니까? 중학교 개수가 많습니까? 당연히 초등학교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 보면 뭐 문장초 다니는 애들이랑 뭐 선주초 다니는 애들이랑 뭐 선주초 다니는 잘 없긴 하지만 선주초 다니는 애들이랑 뭐 가끔씩은 뭐 도량초, 도산초 다니는 애들이랑 이렇게 모이잖아. 그렇죠? 걔들이랑 같이 경쟁했잖아. 그렇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가 많아요. 중학교가 많아. 당연히 중학교가 많고 고등학교 적죠. 이제 딴데 저기 인동에 살던 애들도 오고요. 그렇죠? 뭐 딴데 있던 애들 걔들이랑 이제 같이 경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누구랑 경쟁해요? 전국에서 온 애들이랑 경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취업하게 되면 마찬가지 전국에 있는 애들이랑 경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가 조금 늦어요. 됐습니까? 이 동네가 좀 늦어. 뭐가 늦냐? 이거 이거 중학생들이 이런 단어 이거 가지고 공부한다니까? 이거 들이대면 니들 다 해석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단어 몇 퍼센트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누이 얘기하는데 제발 단어 좀 공부하라고 진짜 내가 빌게. 최소한 내가 좀 내는 거 있죠. 클래스 카드에 내는 거. 그리고 수능 그 워드마스터 수능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 100% 알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단어를 한번 보고 100% 압니까?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 공부할 때 내 목표 점수를 내가 니들 보고 다 100점 맞으라고 그랬어요. 내 목표 점수를 정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죠. 선생님 저는 이거 뭐 40단원가요 50단원가요 그렇죠. 뭐 40단원 정도 되죠. 40인가 50인가 뭐 45인가 하여튼 그게 되는데 그 시험 쳤을 때 내가 몇 퍼센트 정도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목표 점수는 시험 쳐보니까 너무 어려워. 아 알았어. 그러면 내 목표 점수 70점으로 잡으란 말이야. 60점으로 잡고 50점으로 잡아. 그래서 공부를 하라면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100점 맞아야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아 모르겠다 하기 싫어. 그렇게 가고 있으면 단어는 언제 외울 거예요? 계속 모르는 거야. 단어는 뭐 나라고 뭐 단어를 다 알겠냐? 나 시험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수능 시험지 딱 받아들고 시험 내가 문제 풀어본다 그러면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 최소한 네다섯 개씩 나와요. 응? 그러면 내가 그걸 모르는 단어를 그럼 뭔 재주로 문제를 푸냐? 추측을 해야 될 거야. 추측을. 아 이거 아무래도 이런 뜻일 거 아니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단어 내가 처음 보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인데 뭐 이런 뜻일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하려면 최대한 모르는 단어의 양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누이 부탁한데 제발 이 시기에 영어는 제발 단어야. 제발 단어. 단어 공부 좀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리더스 뱅크 좀 하고요. 이거 이 교재 가지고 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교재 있죠? 오늘 드린 교재는 중학교 문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두 가지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